안녕하세요. 전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얼마 전 영국포 동아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빈아, 너 진짜 줄리엣 개찰떡임? 근데 마지막 뽀뽀씬 어떡하지? 이상하네. 하는 척만 할 건데 못 돼. 너가 줄리엣이야? 아직 로미오 안 정해졌다던데 내가 한다고 할까? 창문을 열어다. 이거 맞죠? 로미오. 맞지? 평소에 제가 귀엽게 생각하던 정훈이가 로미오를 맡았고 저는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연기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연 당일 입맞춤의 도장으로 만물을 독점한 죽음과 영원한 계약을 맺어라. 너 뽀뽀한 거야? 했어? 진짜? 정훈이가 입을 맞추는 척만 하기로 해놓고 진짜 뽀뽀를 해버린 거예요. 진짜 뽀뽀를 해버린 거예요. 연기에 심취해서 그랬다는데. 말도 안 돼. 저 그때만 생각하면 심장이 콩닥거리고 귀가 뜨거워지는데요. 정작 로미오 이놈은 제 앞에서만 뚝딱거리며 시선을 피하고 도망다니는 느낌입니다. 정훈이의 마음을 알아볼 방법 뭐 없을까요? 자, 예선 못선 가보죠. 주우재 씨. 고1과 실제 뽀뽀. 하지만 연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스. 어? 예스? 저거 예스, 엑스, 1? 저, 오, 엑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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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 엑스,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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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 엑스! 자, 분위기 보면 아시죠? 놉니다. 엑스! 자, 오늘도 1 예스의 4공입니다. 네. 자, 한번 분석을 해보죠. 이 고등학교 1학년 연극 동아리에서 하는 연기가 경지에 도달한 연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진짜 몰입을 해가지고 메소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입을 닿았으면 자기가 심취해서 할 수 있지. 근데 이거는 무조건 의도적이다. 의식을 했고, 물론 진지한 어떤 그런 마음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내가 싫은 사람한테 기회라고 해서 뽀뽀를 왜 해. 어느 정도 호감이 있고 이성적으로 땡기니까 뽀뽀를 한 거죠. 한 거다. 근데 나는 반대로 진짜 이성적으로 막 너무 그러면 뽀뽀를 못할 것 같아. 뽀뽀를 못할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러면 안 이성적이어서 그러니까 하는 건 더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보는 데서 뽀뽀를 하는 거잖아. 근데 약속을 했잖아요, 안 하기로. 아니,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어려워요. 왜냐면 고1인데 무대에 올랐잖아요. 지금 뭐 똥오줌 가릴 처지가 아니에요. 앞에 관객들이 있고 얼마나 떨리겠어. 무슨 같은 반 장기자랑이라 하더라도 너무 떨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쯤이다 하고 입맞춤을 빡 할 정도의 대담함이었다면 이미 고백을 했죠. 맞아요. 고백도 안 하고 있잖아요. 입술이 닿는지 코가 닿았는지도 몰라. 근데 고1 다 경험 안 해보셨어요? 고1 때 되게 떨렸어, 연극할 때. 아니, 어떤 고1을 보내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고1한테 뽀뽀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저 질문 있습니다. 주우재 씨라면 정말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줄리엣을 해요. 네. 로미오를 하실 겁니까? 아, 맞아. 그거부터 쉽지 않아. 저요? 주우재 씨 성격이라면. 못할 것 같은데요, 제 성격이라면. 못할 것 같은데요, 제 성격이라면. 우민녀가 남학생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하나씩 좀 조언을 해주시죠. 그냥 한번 불러볼 것 같아요. 이제 걔 애칭을 로미오 이렇게. 로미오, 너 오늘 끝나고 뭐해? 이렇게 해서. 줄리엣. 그래서 애칭을 앞으로 이제 계속 로미오라고 불러서 너는 나만의 로미오인 것처럼 이렇게 로미오를 부르면서 이제 해요. 근데 정훈이가 정색하면서 아, 제발 그렇게 좀 부르지 말라길래 그날의 트라우마가 생각나 보네. 그날의 트라우마가 생각나 보네. 그럼 끝. 전 그냥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DM으로 너 내 태어나서 누구랑 입술 닿은 거 처음인데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협박, 협박. 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2023년에 이런 멘트를 한다고?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 미안하면? 미안하면 밥이라도 한번 사라. 아, 그놈의 밥! 아니, 고1이라니까 학식 먹어, 얘들. 나는 그냥 이게 어쨌든 연극 동아리잖아요. 저는 그냥 이번에 무대 어땠어?
나 줄리엣으로서 어땠던 것 같아? 괜찮은데? 오, 괜찮다. 담백하게 괜찮다. 이렇게 그냥 연기 얘기 쓱 하면서 그래. 그 와중에 껴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대화를? 그럼 내 입술은 어땠어? 이렇게? 그럼 내 입술은 어땠어? 이렇게? 그렇게는 고일 그렇게는 고일이 아니라 고일이라고요. 노인대학에서도 능글맞다고 할 거야 아마. 77세가 아니야 17세라고. 내 입술은 어땠어? 내 입술은 어땠어? 또 스트레스 고.